우측을 바라봐 주시고. 여기서 바로 나와 이렇게. 세 분 불러. 아 이렇게 바로 나와. 자 저녁을 명받고 돌아온 놀토의 캐치보이. 캐치보이. 자 피오랑 덕션. 아유 환영합니다. 저는 캐치보이. 와이퍼로 걸어보자. 오빠한테 다음 인천국 갈 것 같아요. 하나 둘 셋. 저는 마마보이. 가서 배울게요. 난리야. 잘 갔다 와. 피오는 돌아오는 거야. 여러분 실제 피오가 맞고요. 지금 살이 쪽 빠져서 왔어요. 야, 왜 이렇게 이게. 아 오랜만에 우리 놀토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. 어디 보고 가면 될까요? 오 능력해졌어. 대승. 야! 대승. 야! 대승. 야! 난 최민호로 좋게. 대한민국 해병대에서 9월 27일부로 전역을 명받은 병장 표지훈 그리고 또 놀토의 캐치보이로 돌아왔음을 신고합니다. 필승! 늠름하게 돌아왔습니다. 자, 남자가 돼서 늠름하게 돌아왔습니다. 늠름하게 돌아왔습니다, 내가! 늠름하게 돌아왔습니다, 내가! 돌아왔습니다, 내가! 진짜 왔구만. 그 동현이 형이. 세훈 씨. 그 동현이 형이. 세훈 씨. 피오 왜 자기한테 인사 안 오냐고. 아, 뭐 언제 그랬어요? 해병대. 아홉 건데. 제가 실수는 안 왔습니다. 제가 실수는 안 왔습니다. 아니, 필승! 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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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가십니다. 왜 그러세요? 전략 하나, 전략. 그렇지. 역사적으로, 아니, 그거는 정확히 주게. 역사적으로는 이제 해병대 후배가 된 거니까. 아, 완전 직속 후배는 김동현 해병님으로. 아, 해병님이죠. 아, 직속 후배고. 아, 쳐다볼 수 없는 차이. 그리고 제가 부대에. 쳐다는 볼 수 있어요, 예. 네. 그리고 제가 부대에 있을 때는, 사회에 네. 있을 때는 몰랐는데, 그 걸그룹 노래를 많이 들었습니다. 아, 부대에 원래 있을 때. 안 그랬는데. 네, 젊은 친구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. 그럼. 걸그룹 노래 많이 듣고. 정리가 됐습니까, 걸그룹? 제일. 지금 네, 서열 정리를 해보자면 유진스, 뭐 아이브, 르세라핌, 블랙핑크 뭐 너무나 핫한 걸그룹 많지만 저한테는 그래도 소녀시대가 이건 좀 냄새가 난다. 야, 너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니니? 지금 다녀온 거야. 아니 너 스윗해졌어. 르세라핌에서 바로 소녀시대가 핌에서 바로 소녀시대가 스윗해졌어. 갑자기 10년을 건너뛰었어. 아, 그럼요, 건너뛰지. 아니, 세린이 안 보고 싶었어요? 우리 그. 세린. 보고 싶었죠. 제가 좀 많이 챙겨줘서 살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. 야, 마음 고생해가지고. 우리 좀.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. 아유, 감전되는 거야. 뭐야, 왜 그래, 계속. 연체동으로. 그러니까 내가 판매자가 없어가지고 세린이로 활동을 못해가지고 홍아저씨로 활동을 했었어. 우리 하는 그렇지, 이거 하면서. 아, 그렇지. 오늘 피오가 온다고 해서 의상도 다 저희가 맞춰갖고 또 신동엽 씨도 다 쫙 피오 의상으로. 자 그러면 피오와 함께 완전체로 입장합니다. 감사합니다. 시간이 걸렸어.